안녕하세요. 메디25입니다. 건강한 정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남성들은 정자 수와 정자 모양, 그리고 농도까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액에도 정상이라고 할 만한 범주가 있을까요?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건강한 정자의 기준을 가르는 항목으로 정액량, 정자 수, 활동성, 정자의 모양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정액의 양은 보통 1회 기준 1.5에서 5ml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1ml당 정자의 수는 최소 1500만 마리 이상, 평균 7300만 마리로 1500만 마리 미만일 경우 정자 수 부족으로 남성 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고절하니! 정자의 운동성도 아주 중요한데요. 운동성을 가진 정자가 전체의 40% 이상이어야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61%, 상위 5%의 남성분들은 약 78% 정도의 정자가 활발한 운동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전체 대비이기 때문에 정자 수가 평균보다 적더라도 활동성이 좋다면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액 속 정자의 모양 역시 중요한데, 둥근 머리와 긴 꼬리를 갖춘 정상 정자가 최소 4% 이상이어야 정상 범주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할수록 기형 정자의 수가 늘어나고, 기형 정자는 머리가 둥글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거나 꼬리 모양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난자와 수정이 되어도 착상 실패, 유산 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정액의 색깔은 흰색, 회백색인 것이 좋습니다. 정액의 색깔이 노란색이어도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만 의학적으로 이상 징후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액의 건강은 눈으로 보거나 만져지는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니 필요시에 진행하면 되고, 일반적인 검사는 배출된 정자를 채취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이나 부작용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액량이 적으신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노화와 비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립선의 문제로 정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전립선이 부어올라 요도나 정관을 압박하여 양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감신경의 손상으로 정액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수술이나 치료의 영향을 받아 손상될 수도 있고, 심한 당뇨로 인해서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요인으로 장기간의 음주, 흡연의 영향을 받아 고환의 기능을 저하시켜 정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정액량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형 정자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활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끊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양소 결핍이 정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연은 정액 생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미네랄로, 몸속에 아연이 부족하거나 결핍되면 정자 수가 줄어듭니다.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정액을 사수하기 위한 팁도 필요하겠죠? 메디25의 탑5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1위, 바로 굴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굴은 많이 먹으면 일회성이긴 하지만 바로 정액량이 증가합니다. 2위는 뮤신 덩어리 마입니다. 마즙에 들어있는 끈적한 성분을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데요. 뮤신은 정자 생산을 위한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해서 맑고 깨끗한 정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세요. 3위, 안데스의 인삼 마카. 마카도 아연만큼이나 효과가 좋고 정자수는 물론 성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위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주로 식물성 기름으로 아보카도에 특히 많이 들어있으며,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많고 시금치, 호박, 키위 등에도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고환을 튼튼하게 해 정자수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5위, 보조효소 L카르니틴이 포함된 양고기가 있습니다. 남성 불임에 잘 처방되는 성분인 L카르니틴은 정자수 증가, 활동성, 기형 예방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도 있지만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염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베이컨, 닭가슴살, 우유, 대구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양고기에 많습니다. 다섯 가지 음식 꼭 잊지 말아야겠죠?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도 중요한데요. 통풍이 잘 되는 트렁크 팬티 같은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고환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생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또한 같은 이유로 사우나나 한증막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회 이상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면 정제수가 평균 15%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온탕보다는 냉탕이 적어도 정력에는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앉아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잠시 일어서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시켜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 앉아있을수록 고환과 정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니 사무직, 학생, 운전직 등 장시간 앉아 계셔야 하는 분들은 한두 시간마다 일어서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자전거 라이딩이 취미라면 안장으로 인해 혈류의 영향을 받고 음경과 정낭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1시간마다 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곳인 만큼 잘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죠? 이상 메디25였습니다.